액션. 오늘은 박스 핸들링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박스 핸들링은 뭐냐면요, 소리가 아마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면은 박스 핸들링은 이렇게 박스 4개를 만들어 놓고 번호 순서를 바꿔가면서 핸들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개 훈련이 아니에요. 사람 핸들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핸들링 매뉴버를 공부한다고 그래요. 마이크로 핸들링 연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핸들링을 다 총 동원해야지. 그리고 새로운 핸들링도 또 나와요. 하고 있어요. 자, 설명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핸들링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데, 2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이에요. 네. 아, 그러면 어떤 핸들링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는 거?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 어디 서서 어떻게 보낼 거예요? 한번 제가요? 어디 가세요? 아싸. 개는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면 2번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에 배운 대로 이런 핸들링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기다려 해놓고서 올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크로스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걸 하기에는. 그럼 우리 리드아웃 배웠죠. 기다려 해놓고서 내가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얘는 이걸 넘을까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여기 오면은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쵸? 그럼 걔가 여기 뜨죠? 4번, 2번이 있죠? 3번이 있죠? 그럼 여기서 돌자, 맞아? 이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바깥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 부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얘는 안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같이 크게 도는 거예요. 네, 크게 돈 다음에 4번이 이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뛰면 될까요? 거기서는 일자로 뛰면 슬라이스 연습. 네. 일자로 그냥 뛰어도 걔들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온다고. 4번, 5번이에요. 그럼 또 크게 돌리면 돼요. 크게. 5번. 크게 돌고 왔는데 6번이 여기야. 그러면은 망한 거죠. 그러면은 6번을 바꿔야 돼. 너무 어려운 핸드폰. 6번을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쉬워지죠. 여기서 4번에서 크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자, 6번이에요. 저쪽으로 가야 돼. 난 여기 있고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내고 난 이렇게 움직여야 돼. 리어 크로스를 또 해야 돼. 리어 크로스. 전번 시간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내요. 거기서 보내고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애들이 샌드가 되니까 여기서 얘가 뛰어넘는 것까지 봐야 돼. 보고서 나는 이렇게 뛰어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씩 부분적으로 연습.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리는 연습이에요. 성공하면은 그 다음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이거를 해본 거니까 크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어 크로스를 여기서 보내고 리어 크로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넵. 이게 핸들링 전략이에요.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게 코스를 보면서. 아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릴리지키 했어요? 왔어요? 돌리세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끌고, 아니죠. 바깥쪽으로 돌아야죠. 여기서 크게 돌아야죠. 예. 크게 끌고 가세요. 돌리고 일자로 달려야죠. 예. 예. 달리고 거기서도 크게 돌아야죠. 하고 보내고 예, 보내요. 제가 늦었어요 지금 핸들링.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 내 움직임을 다시 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보내고 손 바꾸고 뛰어나가세요. 예,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머무르면 레디 고! 개가 부실해. 개가 부실해. 너무 느려. 노령견이구나. 노령견. 보내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손 쓰지 말고요. 그렇죠. 왜 그래? 왜? 아,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가세요 이제. 아직 좀 그렇대요. 차나 주고 계속 가세요. 예, 그렇죠. 예. 달려요. 무조건 일자로 계속 계속. 아, 아까비.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줬으면 되는데.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예! 크! 네, 앞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앞으로 올 때까지 아이콘택 하면서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돌리세요. 예, 왔으니까 돌려요. 예. 또 기다려요. 그렇죠. 기다려요. 앞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좀 늦었어요. 마지막에. 아, 브라보, 클리던.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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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디서 아무 편할 대로 하세요. 트리탑은 아무 데서 해도 됩니다. 오, 좋아요. 또 한 번 더. 오, 오, 좋아요. 와, 잘해요? 네, 잘하는데요. 예. 자, 그러면 하나 넘고 저희 두 번째 것까지. 한번 천천히 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같이 가요. 같이 아이콘택 하면서 같이 가요.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서 지금 끌고 가지 말고 여기서 얘가 생각해서 넘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네, 다시 해보세요. 넘었죠? 다 앞에서 기다려요. 이번, 네. 이쪽으로 밀었으니까 네, 땡겼으니까 지금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요. 천천히 네, 넘었죠? 천천히 걸어가요. 네. 아, 원점프만 해요. 그러면 하나만 해요. 네. 진짜 못찾아. 원래 크게 파묻혀가지고. 그러니까 보이게 던져줘야 돼요. 낮게. 네, 스스로 넘죠. 그때 보장해줬어요. 이제 방금 넘었으니까. 예. 네, 턴, 바디 턴. 예, 다시 또 바디 턴. 예, 좋아요. 이제 가나. 바디 턴. 예. 바디 턴. 예. 바디 턴. 예. 좋아요. 이제 우와, 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예. 다시 볼까? 이거 기침하는 게 사상충 때문에. 흥분해서 심장 사상충?
네, 몰래 네, 그것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마른 기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한 번만 하고 끝냅시다.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 운동 무리하면 안 돼요. 네, 됐습니다. 잘했어요.